그렇지. 그래서 내가 순환시켰잖아. GHOST 고마 고스트. 어때? 느낌이 딱 뭐지? 아, 그럼 영감이 느끼신 소크라테스. 응급실로 왜 보내? 보내기. 야, 이 자식아, 내가 오죽하면. 잠깐만, 너도 혹시 내 말 들려? 에이, 편의점에서 라면이라도 먹고 괜히 일찍 와서 수술한다고 밥도 먹고. 지금이라도 가서 처먹어. 라면이든 국밥이든 가서 차 드시라고 굿백 이러고. 내가 인턴 때도 안 하다 밤샌 건 뭐야? 어? 내 숨어있는 천재기가 뽀록나서 내일부터 농땡이도 못 부리게 생겼잖아. 일을 어떡할 거야? 뭐? 뭐? 누구의 먼키? 나 괴롭히던 직장 상사를 내 손으로 살리는 훌륭한 일이고. 영 체질이 안 맞다고. 야, 야, 오늘도 고기 두면 상도라이 한 명 보내? 아니, 얘는 지금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잘 모르는 거야? 너 이리 좀 와봐. 머리 좀 해보게. 그러니까 웬만하면 깨어나 봅시다. 이렇게 갈 사람 아니잖아. 전화의 최영민. 이왕 이렇게 된 거 살려줘서 고맙단 말을 들어야 되겠다고 내가 깎듯이 90도로. 그뿐이야. 맨날 밥 사줘, 당직 다 빼줘. 얼마나 잘해줄 거야. 이쁨 받고 사랑받는 전공이 되고 싶으니까 꼭 일어나세요. 그럼 깨어나서 봅시다. 그러다가 영영 못 깨어나는 소리. 제가 무슨 소리야? 저 정말 안 보이십니까? 소방장님이랑 똑같은 고수예요, 고수. B, G, H, 어? O, S. 참, 점잖은 체면에 고우시다고.